그 맛이 이제 그 맛이다. 배나 채워야지. 뭐야? 밥 먹은 사람 처음 보나? 오늘 간식은 과자로 때워야겠다. 뭐야? 아, 아까 그 남자잖아. 아, 스토커인가 왜 여기까지 쫓아와? 아, 좀 놓치 진짜. 선글라스 끼고 진짜 이상해. 아이, 목말라. 교수님 것도 사가야 되긴 하겠지. 교수님 이거 드시고, 나는 콜라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 그냥 먹지 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여기까지. 아, 그거 왜? 나 그거 말고 콜라 먹는다니까. 아니, 내가 내돈 가지고 사 먹겠다는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아니, 이 인간 뭔데 자꾸 이런 이상한 마크를 줘. 아, 진짜. 뭐라니까. 파시피? 아니, 이 인간 이런 사람이었어? 해썹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알려드리죠. 저는 대한민국 식품안전위에 힘쓰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비밀요원입니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뜻합니다. 먹거리에 있어 위생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증원의 해썹 심사관은 업체가 7원칙 12절차에 따라 해썹 관리를 철저히 운영하는지 깐깐하게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해주며 인증업체는 이후 매년 유지를 위한 조사평가를 받게 되는데 조사평가는 불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늘 위생수준을 신경 써야만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인증원의 깐깐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식품업체 스스로 선행요건을 준비하고 유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끊임없이 관리, 개선하는 노력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증업체 대표 및 담당자는 매년 법정 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역량 강화를 위해 미생물 실습 교육, 위생 교육 등 다양한 교육도 자발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인증원에서는 다양한 식품 안전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업체 관계자의 많은 노력 그리고 꼼꼼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거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썹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인증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가공식품 생산량 중 86.5%가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는 국민 다소비 식품의 경우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당장 비밀 요원이 되어 햇썹 마크를 확인하지 않는 가엾은 이들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였군. 아, 햇썹 너를 아껴야 되는 거였어. 6시 방향 목표물 발견. 좋아, 나도 이제 비밀 요원.